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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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 연행하지 마세요! 요즘은 차라리 그냥 단판 바꾸시지 말입니다. 민중의 지팡이는 무슨 그냥 국민의힘당 개인 경원이지 무슨 이게. 어떻게 대학생들 연행합니까? 그렇게 이야기 옳은 이야기 하나 못하게 어떻게 그렇게 대학생들 탄압합니까? 감사합니다. 완전히 박탈하라, 그리고 김건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주자 사건 명백하게 수사하라, 조속 수사하라라는 고 외치고, 네, 그렇게 경찰서까지 다녀오게 됐는데, 국민분들도 많이 응원해주셔서 덕분에 하루 만에, 뭐 하루 있었던 것도 사실 부당하지만, 하루 만에 무사히 잘 나올 수 있었고, 네,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도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와! 네, 대검찰차 감사하다는 말씀 많이 드리고 싶고요. 저희 어제 투쟁하고 나서 하루 동안 경찰서에서 유치장 속에서 지내게 됐는데 그동안에 또 국민분들이 이렇게 지금도 옆에서 많이 피켓도 만들어서 들어주시고 네 그렇게 온라인으로도 많이 시청해주신다는 거 많이 전에 들어가지고 저희도 힘내서 좀 지치지 않고 단식 투쟁까지 좀 벌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만큼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하루 동안 유치장에 있었던 게 검찰이 그만큼 이 사건에 대해서 취약하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중대한 사건인가 꼭 해결해야 할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더더욱 깊이 들었던 것 같아서 앞으로 네, 남은 투쟁들 그리고 김건희가 철저하게 수사받고 구속되는 그날까지 네, 국민분들과 함께 이렇게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투쟁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노할 사건과 독도 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서대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